평생 처음인데? 자연을 즐기고 싶은데 무리하고 싶지는 않다. 미쳤어, 미쳤어. 여기 어디? 범바이. 인왕산. 인왕산 범바이. 시랑 종로구가 뜻을 모아 리모델링. 선풍기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근데 왜 뜨거운 아메리카노 시켰어? 그래도 커피는 뜨거운 거지. 그치? 뭐 그렇게 생각해.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싫어하면 금방 먹어서. 직장인이면 사실 이런데 평일날 이 시간대 오는 게 쉽지 않잖아. 오늘이 주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 그럼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더워서 그런가? 평일이니까. 아 그렇네. 월요일이야 지금. 그러네. 우리가 평일에 이렇게 둘이 어디 다닌 적이 없잖아. 없지. 휴가 아니면 없지. 오 휴가. 휴가를 맞춰 쓰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각자 놀자. <각자. 웃음> 절대 휴가는 남편과 맞추지 않아. 그래,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나 보네. 그러네. 너랑 나랑 살면서 연차를 맞춰서 쓴 적이 맞춰서, 없네. 애들 뭐 행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여름 휴가 때 아니면. 근데 여름 휴가인데도 항상 애들이랑 같이 했지. 여름 휴가를 너랑 나랑 이렇게 둘이 보내는 건 평생 처음인데? 그러네. 아이고, 연애 때. 반갑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것도 재미없겠지? 돈은 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게 직장생활 하면서 빠듯하게 살다가 이렇게 여유를 즐겨야지. 이 여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근데 이런 예쁜 카페 등산복 입고 와서. 그러니까 아, 등산도 싫고 난 등산복도 싫어. 왜? 좀 그래. 등산복 싫어. 그럼 자기 뭐가 좋아? 헬스복이 좋아? 응. 헬스복 끝나시 같은? 응. 그런 거 입어. 이렇게 보니까 또 멋있네. 아, 멋지. 선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여기, 위로 가야 돼? 여기 약간 명소라고 했어. 원래는 이렇게 오는 거였는데 걸어갈 땐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택시 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 헬리미터만 가면 인왕산. 이게 길거리 아니냐 이 정도면? 앞으로 이런 데만 살다. 그러면서 정상 정복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자연을 즐기고 싶은데 무리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 정말 좋은 산은 구경 못하는 거야?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가고. 어, 그렇지. 야, 중간중간 이렇게 쉼터가 있네. 오. 저기 뭔 산이야? 멋있다. 알 수가 없어. 왜 벌써 물 마시게? 아니, 선글라스. 내 미모를 다 가리자. 어?
여기도 초소였어? 아, 여기도 초소였어? 이남 삼분초. 그 김신조가 저 북한 사람이지? 그건 간첩. 그건 간첩. 저 사람 때문에 이 뭔가 초소들이 생긴 거 같아. 파인트리 커플. 어머, 두 개가 연결돼 있어. 그래. 이동에서 육기 정상까지 한 시간이 몸동 삼아 달려나 하겠다. 곳에 참 좋은 데가 많다. 열심히 돌아다니겠어. 미쳤어, 미쳤어. 야, 완전 미친이야. 저기 경복궁 맞지? 어, 여기 저기 청와대 맞네. 청와대야? 어. 잠실 그리고 남산 어. 그리고 육상 여의도 자부요. 도착. 자기는 꼭 먼저 와서 쉬고 나는 오자마자 찍고. 야, 빨리빨리 다녀. 이 정도면 어. 개꿀.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겠어. 근데 여름이어서 조금 힘들다. 왜 그렇게 짠. 야, 여기 위험하다, 진짜. 우와, 씨. 어우, 어마어마해. 그래. 근데 내려가면서 보는 길이 되게 예쁘다. 어우, 예쁘네. 막 노을까지 막 져서. 말 좀 하면서 가. 나, 너 좀 전에 등산복 좀 몇 개 갖추자고 했잖아. 어. 그 취소하자. 왜? 아, 이거 등산은 아니, 안 맞아. 아니, 내려가는 건 편하잖아. 아무리 봐도 안 맞아, 등산이랑. 어? 좋잖아. 해가 진다. 이쪽은? 응. 멋이 없어, 멋이 없어. 어, 이쪽 바람도 불어. 훨씬 좋네. 저쪽은 성곽이 딱 막고 있어가지고. 야, 여기 올라가려고 애들이 힘들었겠다. 그러게.
예뻐. 합성 사진 같아. 다 틀렸네? 오른쪽 오버한가? 오전까지 뒹굴뒹굴 하다가 급 결정해서 나왔는데 그래도 좋은 구경했다. 잘 나왔네. 한여름이지만 선선한 바람도 불고. 서울 살면 여기는 꼬방이겠다. 내가 워낙에 갔던 곳을 잘 안 가려고 하잖아. 앞으로 갈 곳이 많으니까. 여기는 또 올 것 같아? 여기는 계절마다 오잖아. 좀 지겹지 않을까? 분기 한 번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좋아? 강추. 아우 너무 좋았어.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 힐링인 것 같아. 자기가 싸우고 기분 안 좋으면 혼자 올라올까 봐. 그래. 난 운동하러 가고.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힐링해. 근데 우리 길은 알고 가는 거냐? 모르겠어. 그냥 사람도 오는 길이야. 일로 가면 경복궁역으로 가는 거 맞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애들 데리고도 한번 와야겠어. 애들이 이걸 모르면 평소 못할 수도 있잖아. 애들 경험을 안 한 분도 알겠어. 우리도 우리가 뜻이 맞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평소 모르고 살걸. 일왕산이라고 많이 들었긴 했어. 근데 이렇게 낮은 곳인지도 몰랐고 경치가 이렇게 좋은지도 몰랐지. 우리 서울 산부터 다니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알려주는 필요가 있어. 맞아. 지금 48년 만에 아는 거를 좀 더 빨리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선한 영향력 어쩔 거야? 어머! 벌써 와버린 거야? 그러네.